자, 이 카페에 찾아오시면은 이제 나를 따르는 이제 원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투자 자문업을 지금 쉬고 있는데요. 자, 나머지 동영상은 제가 몇 가지 다 녹음을 했고 이렇게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발품을 안 팔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이웃들과의 만남, 우리의 이웃. 오늘 관성 전원주택 차관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차 대표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 너무너무 정말 훈훈한 일을 하신다면서요? 올해 초서부터요. 예. 승희동 옛날 해진 뷔페를 인수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1층에 관성 뷔페하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 매주 3회 월수금 예? 하루에 100에서 120명씩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대상층이 주로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인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인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가 24살이었는데요. 예. 군대 제대해서 뭐 포장마차, 도축장에서 뭐 하루에 한세 가지 이상 직업을 가지면서 예. 돈을 벌려고 좀 아둥바둥 거릴 때 예.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돈 벌어서 도대체 뭐할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뭐 이런. 예.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에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해진 뷔페를 매입을 해서요. 예. 봉사 사업을 하려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본인의 뭐그 꿈도 있겠지만 그 봉사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네. 오, 와,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봉사하실 때좀 이렇게 주변에서 협찬을 받고요. 또 예.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모든 거를 다 비용을 충당하신다면서요. 와, 네.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원래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조 전원주택 사업인데요. 예. 경영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희 회사 경영 이념입니다. 50%를요? 네. 그렇게 정말 해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서부터요. 예. 강원도 횡성에 예. 펜션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객실씩 하고 있습니다. 오, 그것도 역시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그런 봉사의 일환이겠네요? 예, 그렇죠. 저 지체 장애우들하고 예.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이제 고아원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자원봉사 단체들에게 예. 일체 관리비도 없이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요, 사업을 위해서 그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갈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도 많은 또 도움을 주신다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예. 사실상 많이 받는데 네네.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제가 몇년 전서부터 이제 전국의 봉사단체에다가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봉사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용일 초등학교 10회 동창들이 매주 이제 무료급식에 그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그 우리 대표님의 손이 부족한 곳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네. 메꿔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고생하셔서 번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도 뭐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덩달아 함께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 당신 아깝게 그걸 다 남을 갖다 퍼주고 있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 제일 먼저 반대한 게요. 예. 저희 집사람은 반대를 안 했고 옛날서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들들이 예. 왜 아빠가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더더군다나 50%를 아빠가 왜 해. 이러고서 한번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
그 물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네.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게 그게 남자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박수 쳐드릴게요.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와 오늘 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네. 진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무료급식도 더 늘리신다면서요. 아, 올해 계획은요. 예. 이번 달에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이제 무료급식이 주 3회가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달서부터 서구, 부평구 쪽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 안까지 인천 전 지역에 무료급식을 시작을 하는 게 올해 이제 목표죠. 그래요. 와 오늘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진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고요. 네. 이렇게 또 저도 사실 제가 본 돈 남에게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짜준다고 할 때 망설여지거든요. 네. 근데 아낌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밥 한 끼예요. 사실 월수금 주 3회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그 드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삶이에요 그거는. 자 정말 이렇게 뿌듯한 느낌 우리 일터하고 뿌듯한 느낌 같기도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차관성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